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랜디 알콘의 돈, 소유, 영원 중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돈과 소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선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공공에 처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적게 베푼 것이다. 자선을 베풀기 위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C.S. 루이스.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위해 복종하고 다른 집착은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과 재산을 소유해야 할까요?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몇 가지 원하는 것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 만큼 많은 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게 만들 만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만족시키고 합리화하려는 본능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현실의 가치에 의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보다 단순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새 차 대신 중고차를 사고 고급 주택 대신 딱 필요한 공간만 있는 집을 사고 오래된 가구를 유행 때문에 바꾸지 않고 옷을 수선해서 입고 중고품점을 이용하며 기분전환을 위해 쇼핑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지 않으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하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누구도 이렇게 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죠. 당신은 프랑스 태생이고 지금 미국을 방문해 80일 동안 호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동안 번 돈은 프랑스에 있는 당신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묵고 있는 호텔방을 비싼 가구나 물건들로 채우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미국에서 머무는 기간은 짧고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잠시 머무는 임시 숙소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지혜롭다면 열심히 번 돈을 프랑스로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 혹은 그보다 더 짧게 삽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춰보면 우리의 인생은 80일보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기 비자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곧 이 비자의 만기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번 돈을 미리 고향에 송금합시다. 임시 숙소를 위해 지나치게 사용하지 맙시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돌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고의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누는 삶 역시 인생이 세상을 중심으로 돈다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통해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양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집, 땅, 차, 사물주의를 좌전하는 대신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나눔으로써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동시킵니다. 나눔은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돈의 궤도를 수정하여 하늘나라가 새로운 중심축이 되게 만듭니다. 나눔은 물질 만능주의에 붙잡힌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또한 부자병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눔을 통해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배달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금을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배달꾼이자 통로임을 잊는 것은 마치 집배원이 배송할 물건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물건을 배달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빚에 대해 경고합니다. 빚은 속박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로마서에서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빚의 결과는 빚은 질질 오래 끌게 만들고 염려와 스트레스를 낳습니다. 실체를 부인하게 만들고 부정직하게 만듭니다. 중독성이 있고 주제넘은 행동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박탈합니다. 빚은 또한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자원을 동결시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용카드로는 예산 외 지출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하고 카드 빚은 매달 전부 갚아야 합니다. 카드 빚을 전부 갚지 못했다면
바로 그 첫 달에 신용카드를 없애야만 합니다. 빚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랐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즉시 드려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현재의 빚을 체계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용카드를 없애야 합니다. 여섯째, 빚을 지는 습관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째, 빚을 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덟째, 저축과 소비의 차이를 배워야만 합니다. 아홉째, 빚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채권자를 만나야 합니다. 열째,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다면 소득을 늘릴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소득의 증가가 소비를 늘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현재의 관점뿐만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우리는 저축을 통해 이 땅에 쌓을 수도 있고 드림을 통해 하늘나라에 쌓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마지막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모두 소비해서 나누거나 저축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때 진정한 필요가 발생하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축은 돈에 대한 절제를 발전시키는 훈련입니다. 저축을 통해 돈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저축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항상 드림과 나눔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체품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당신의 신뢰의 대상이 된다면 염려는 증폭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도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가 아니라 투자금이 정확하게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돈이 악한 일을 부추기는 회사에 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산을 남기기 전에 상속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부분을 남기고 자녀에게는 적은 부분만을 남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과 소유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저축 훈련을 하게 하고 드림을 훈련하게 해야 하고 절제를 훈련하게 해야 하고 바르게 소비하는 훈련을 하게 해야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시키도록 훈련을 시켜야만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정말 이 약속을 믿으시나요? 하늘의 보물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드린다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로 바꾸어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모든 족속과 나라와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혹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걱정부터 하나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누릴 우리의 특권을 떠올려 보십시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3주에 걸쳐서 랜디 알콘의 돈, 소유, 영원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소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청지기로서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며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지 듣고 아는 것으로 지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해지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